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김부겸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사인을 했더군요. 촛불 공동 경선. 이 시장한테도 제안을 갖다는데 이 시장 거절했다고 그러고. 자, 촛불 공동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 뭐 맞지 않는다고 뭐 하여튼 거절했어. 정치는요, 이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촛불 공동정부 그리고 무슨 촛불 광장에서 경선하자, 이거는 말은 될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뭐 하자는 불가능하거든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트위터에 지금 뭐 하자는 아, 겁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촛불 광장에서 저기 뭐 예. 미쳤구나. 오늘 사인했어요, 그랬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고 그 트위터를 하려다가 한번 참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걸 아무리 주장하시는구나. 다급하고 아무리 좀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대선에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것은 뭘 느꼈냐면요.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말로 한다면 사기거든요. 정당은 파티, 부분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을 어떻게 대변합니까? 재벌들의 그럼 이익도 대변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너무 말만 뻔질한 현학적이고 수사적이고, 서쪽에서 해진다, 동쪽에서 해뜬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촛불 공동 경선이라는 게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정의당까지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노동당은 왜 빼? 녹색당은 왜 빼? 그러니까 하여튼 공화당. 공화당까지. 흑내당은 왜 빼는 거야,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거기서 무슨 경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맞을 나오면 어떡하려고. 현실적으로 아유, 불가능한 진짜. 거고, 국민의당하고 또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죠.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나는 뭐든지 오케이다, 당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원래 지금 당 지도부 이번 주에 경선 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정의원 말대로, 이렇게 모든 주장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하는 건당 지도부에서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이게 협상이 잘 될까요? 이거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네. 태도는 단호하게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라면 제안은 그렇게 할수 있으나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빨리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 오늘 이거 사인하기 전에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추미애 대표를 단독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예. 박원순 시장 쪽에 좀 도울까 했던 서울시의원들이 있었대요. 근데 문재인은 청산 대상이다. 한순간 그냥 절반 다 빠져나왔대요. 이게 말이 되냐, 같은 당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을 수습하는 게 원죄입니다. 지금 무슨 야권 공동정부 공동 촛불 경선 이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문재인은 청산 대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가이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멘트했어요. 그런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지 어쩐지 두루뭉술하게 녹였는데, 악의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곡됐다,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 싹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기 봉하마을인가 어디 경상도 갔을 때, 아 부산 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러다가 경선장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보이콧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안 나오면 지지율이 지지. 이러면은 뭐 괜히 나가서 포기. 망신 당하느니. 스스로 포기. 네, 그러면 그 대타로 내가 나갈까? 이 작가.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나가면. 추호 선생도 나온다는데. 예. 네. 안 돼. 아니, 김종인 안 돼?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 나온다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박 시장이 왜 저렇게 헛발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참모가 이상한 애가 붙은 거지. 제가 보기엔 저거는 박 시장의 생각이나 박 시장의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를 하는데 그 코치 또한 굉장히 올드해요. 예. 좀더이그 선거 전략을 하거나 그 옆에서 이 전략이죠. 이건 전략은 이게 왜 전략이 중요하냐면 상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 이제 상품을 볼 때 브랜드를 할 때 1등, 2등, 3등, 4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올 때 대기업 같은 데서는 1등을 목표로 싸워서 1등을 먹겠다고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여우같이 2등을 그냥 계속 지키겠다고 그래. 마케팅 비용도 많이 안 쓰고 적당하게. 그러면 디자인이 1등의 밑으로 가는 거예요. 미투. 근데 따라하는 거. 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그 이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좀 무리수가 나오는 게 문재인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있는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게 책에 나오는 전략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칼을 휘두르든지 뭐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허공에 칼질을 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손혜원 네. 의원님 말에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반발합니다. 뭐. 참모들이 문제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입니다. 아, 그렇지만. 그래서 다급하면 뭔가 누가 전략이라고 떠들면은 그거 혹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문이 왜 저기 지금 그 아니 박 시장 이 문제는 참모들의 조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그냥 한 거예요. 내질른 거예요.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대선 주자든 누구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도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도저히 반발한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뭐 정 의원님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본인이 다급하다는 거지. 그리고 다급함. 그리고 사람이요. 고수업 칠 때 보면 성격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평정심을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같으면요. 내가 참모라면 이렇게 코치를 하겠어. 내 친구 문재인. 20대부터 마운 내 친구 문재인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정말 그 국회의원 자리도 마다하고 야인으로 나가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다. 뭐 이런 저 훌륭한 칭찬을 쭉 하고 우리 지금 우리 당에 문재인 같은 후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행정 능력은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거죠. 우리는 같은 때 같이 고시를 패스했고 같이 연수원에 다녔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문재인은 문재인의 길에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내 길에서 여기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문재인은 노무현 때문에 중간에 생각지 않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나는 쭉 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시장을 두 번을 하면서 내가 얻은 이 시정 능력, 이 행정 능력 이런 거를 한번 봐주신다면 제가 친구 문재인에 비해서 저도 충분히 대통령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웃으면서 미소 짓고 이러면 나는 이재명을 이길 거라고 봐요. 왜 근본을 흔드냐고. 네, 우리가 제가 예측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재명을 못 이깁니다. 저는요. 그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저는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에 육박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따박따박 점수를 따고 있어요. 득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도 좀 이렇게 조정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이렇게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EJ 나왔죠? 네, 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었지만 네. 따박따박 점수를 따는 그런 행보는 하고 있고 특히 나 오늘 안 지사 한 칼 하네 했던 네. 것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5시간 동안 한다. 봤습니다. 즉문즉답을 하겠다. 즉문즉답. 이거는요. 대학로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 대표 지지율은 더 공고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지사의 지지율도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 지사는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10%까지는 모르겠으나 9%까지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게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 연속 박원 시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네. 비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안 지사 박 시장이 잡신해주니까 박 시장님이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 대중성 면에 있어서 문 대표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본인이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1년 전쯤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시정을 너무 잘했다고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가 아름답게 경선하면 무조건 정권 교체 된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안철수는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본인의 이제 실수 덕분이죠. 실수 때문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그 우리 저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것들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뭐 각종 게시판에 다 올라가고 뭐가요? 오늘 박원순 시장 비판한 거 왜? 시원하다고. 아 시원하다고. 난리 났고 또 기사로 막 나왔어요. 기사로도 막 나왔는데 기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아, 다 앞에다가 더불어민주당 팟캐스트 정치알바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내 거야. 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가 아니고 청래당 자매 팟캐스트.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또 아,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저의 안티분들께서 네. 두 의원들이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가 가만히 듣고만 꿀먹은 버린처럼 있다고 한방 먹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편집 내가 해요. 내가 다 날릴 수 있었어 그거. 좀 제대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자, 어쨌든 이 작가도 네. 대세를 따라서 약간 참 지겹겠다 이걸 다 들으면서 또 빨리 떠야 돼. 빨리 줄 서. 줄 서. 문재인 대표한테. 아니 저는 어쨌든 그 정청래 의원 말처럼 그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때 1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지지율 또 이 시장이 아, 매력적인 분이세요. 한 15% 18%까지 갔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한 명이 몰아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빠진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참 큰 장점이 있는데 전략이라는 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다른 얘기 봅시다. 저 오늘 지금 원래 지금 당 지도부 이번 주에 경선 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정연 말대로 이렇게 모든 주장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너무 많은 하는 건 당 지도부에서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이게 협상이 잘 될까요? 이거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네. 태도는 단호하게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당대표라면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김부겸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사인을 했더군요. 촛불 공동 경선 이 시장한테도 제안을 갖다가 이 시장 거절했다고 그러고 자 촛불 공동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장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 뭐 맞지 않는다고 뭐 하여튼 거절했어. 정치는요 이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촛불 공동 정부 그리고 무슨 촛불 광장에서 켰거든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촛불 공동경선이라는 게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정의당까지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노동당은 왜 빼? 녹색당은 왜 그러니까 빼? 하여튼 공화당. 공화당까지. 청래당은 왜 빼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거기서 무슨 경선을 해요. 그러니까 알맞을 나오면 어떡하려고. 현실적으로 아유, 불가능한 진짜. 거고 국민의당하고 또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죠.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나는 뭐든지 오케이다. 당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것은 뭘 느꼈냐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말로 한다면 사기거든요. 정당은 파티, 부분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을 어떻게 대변합니까? 재벌들의 그럼 이익도 대변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너무 말만 번지르한 현학적이고 수사적이고 서쪽에서 해진다, 동쪽에서 해뜬다 이런 얘기하고 또 경선하자. 이거는 말은 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트위터에 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촛불광장에서 저기 네, 뭐 하자. 오늘 사인했어요 그랬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고 그 트위터를 하려다가 한번 참았기는 했는데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좀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대선에 나가시겠다는 분들이